달 569돌 한글날입니다. 서울 패밀리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4시간 오셔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생방송이고 또 여주의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애청자분들 만나려고 예 오셨습니다. 자 이제 음악계의 영예 음악계의 나폴레오 백청광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청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청광 씨 오시자마자 네 센 노래 하나 좀 불러주시죠. 센 거. 네? 센 노래. 센 노래요? 예. 이전니 같은 거. 이전니. 발라든가? 이전니? 네. 예. 이전니 발라든데? 그래? 네. 그럼 한번 센 거 보고, 못된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지금 오신 것만 해도 다행이기 때문에. 저번에, 범인가방에서, 예. 살짝, 그, 불렀었던, 티얼스를. 아 지금 그냥 네, 라이브로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잠깐 네.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완곡을 다 할 거예요. 잠깐 하는 거죠.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찬이나 마셔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네, 백청강과 5년째 아직도 좋아 죽음 감사드리고 자, 백청강 씨의 노래 한 곡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이전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전니입니다. 정말 사랑했잖아 다시 이런
백천광 씨가 음악계의 모차르트 같아, 우리 가요계. 아, 지금 뭐 수십만의 팬클럽과 함께 움직이고 계신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백천광 씨가 앞으로 큰, 지금도 큰 가수지만 대형 가수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실력이 일단 최고야. 감사합니다. 일단 이걸 현재 CD 플레이보다 더 좋아요. 라이브가. CD를 들어봤지만 저도 음반이 있어요, 차에. 근데 더 좋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철저하고, 그 다음에 그 승부근성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매력적이야.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몸도 탄탄하고. 아, 네. 정말. 아우. 네, 앞으로 칭찬을. 예, 네. 어떤 각오로 노래를 앞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백정광 씨? 앞으로요? 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천광 씨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 아픈 일 이걸 다 이겨냈어요. 본인이 이겨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처음에는 이제 원석이었는데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아주 커팅이 많이 되면은 그럼 엄청나게 빛나고 엄청나게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저는 백천광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천광 씨가 막 그냥 같은 남자끼리지만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대신 제가 한번 또 안아드리겠습니다. 도장신부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공개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백천광 씨 마무리 곡으로 어떤 곡 한번 또 정해드릴까요? 다 오랫동안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셨는데. 네, 마지막 곡으로 지지난번에 그 공연다방에 나와서 불렀었던 화장을 고치고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장을 고치고 이제 갈 때 내 차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갖고 지금 어디 갓길에 던지고 왔는데요. 이걸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방송 박재수 오픈 스튜디오 우리 백천광 씨의 화장을 고치고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전운행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정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산업이 무한한 성장 장세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자유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 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사회적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과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